레벨이 딸린 관계로 네, 코어를 끼지 못했고요. 아, 지금 네. 연계 공중 연계 미쳤고요. 공중 최고. 자, 공포 상태에서도 계속 때립니다. 딜을 합니다. 계속. 아, 근데 오랜만이니까 되게 긴장되는구만 진짜. 매번 내 느끼는 건데, 특히나 이런 장인 초대석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하면은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해요. 내가 다른 직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와야 되고요. 미리 참석을 하시는 장인분께서도 또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떨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 편안하게 합시다 우리.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 일반인 장인 카드나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룰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반인의 계정에 장인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감상을 해보는 컨텐츠입니다. 가볍게 일단 일반인 한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집을 했는데 왠지 이번에 카드나 편이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엄청 잘해요. 막 날고 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초대하신 이분은 일반인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 거기다가 이제 약간 장인 도장 깨기 하러 오신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사실. 그래서 평균 이상의 손 컨트롤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보여주실 장인분입니다. 자, 오늘 장인으로 오신 분은 초코빵 내꺼야 님이시고요. 환산 98,000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무릉도장 전직업 랭킹 2등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카링을 격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드 베스트 펀치킹 시즌1 2등을 하셨습니다. 스펙도 스펙인데 컨트롤도 좋으신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일단 가볍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선생님 디코 오시면 됩니다. 지금 디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가볍게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엘리지움에서 카디나를 키우고 있는 초코빵 내꺼야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오늘 왜 이렇게 스윗하세요, 근데? 네? 목소리가 오늘따라 되게 스윗하시네. 좀 어떻게 긴장되십니까? 많이 되죠. 제2주인 거는 한 몇 달 됐는데 네네. 이게 계속 못 하다가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그죠. 이게 많이 사실 긴장되네요.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2월달이긴 한데 또 이제 그 사이에 카링하고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서로 좀 시간이 많이 안 맞긴 했었어요. 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제 모셔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일반인 분의 컨트롤을 같이 볼 거예요. 피드백 할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하시면서 해설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가볍게 일반인 장비부터 일단은 점검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인으로 참석하신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닉네임 누낙. 네, 누나 아닙니다. 누낙이에요. 누낙. 그다음에 아이템을 살짝 그냥 좀 보면요, 그러니까 주케인이라고 하죠. 주케인 세트에다가 좀 약간 유니크하고 레전더리 이렇게 많이 껴있는 모습이고요. 자, 스탯은 4만 정도가 되시겠고요. 어빌리티를 보시면 여러분들 재사용 대기시간 20%를 뽑고 계시네요. 일단은 뭐 그 장인분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왜 20%를 쓰는지. 카드나 스킬들 대부분이 다 전부 다 쿨타임이 있는 스킬들이라서 재사용 어빌을 쓰면 이게 계속 초기화가 되면서 그걸 계속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기 중에 네, 네. 12초짜리 리들베트 이 기본기가 있는데 이게 기본기 치고 퍼뎀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게 쿨타임 초기화도 받습니다. 요게 약간 핵심이죠. 사실상 이게 필수겠네요. 네, 그러면 첫 줄은 재사용이 무조건 필수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뽑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은 잘 뽑아 계신다. 어빌 합격이고요. 네, 코강을 한번 점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나가 예, 호흡하면 좀 많이 들어가요. 나 엔간치 들어가겠지 싶었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시네. 6개를 기본으로 쓰고 계시고 블링크에다가 다 깔끔하게 25렙 되어 있네요. 코어에 대해서 가볍게 일단 설명을 드려볼까요? 카데나 강화 코어가 총 8가지인데 카데나는 이 8가지 강화 코어를 모두 다 사용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코어 칸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2중 6코로 코어 세팅하는 게 제일 일반적으로 정석으로 합니다. 다른 직업들은 약간 주력기만 올린다든지 그런 식의 약식 호강이 가능한데 카데나는 캐릭터 특성상 1차부터 4차까지 기본기를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강화 코어도 다 빠짐없이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는 가볍게 키울 거다 하시면은 어떻게 코어를 할까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가볍게라도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니들베트, 프로페셔널 에이전트, 체인하차 스트로크 이거 세 개만 올려도 굴릴 수 있어요 캐릭터를. 투자를 별로 안 하고 날먹으로 하고 싶어 하면은 세 개만 하는데 뭐 사실 이것도 비추긴 하죠 그죠? 기본기를 계속 굴리는 캐릭이기 때문에 그죠. 되도록이면 이중 6코로 세팅을 해서 레벨링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아 근데 여기 베놈 버스터는 왜 넣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똥 쓰레기 코어인데 저한테 독 상태 이상을 걸어요. 4차 스킬에 상태 이상 스킬 하나당 크뎀이 올라가는 패시브가 있어요. 그냥 저게 크뎀 10%짜리 버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아 크뎀 10% 아우 크네 엄청 크네. 아 좋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이분의 환산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7이에요 4.7. 일단 오늘 요 스펙으로 뭘 해볼 거냐면 지하수로랑 카오스 더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샌드백 보스를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장인분께서 이거를 선택을 한 이유가 캔슬 능력 차이를 보여주겠다 약간 요런 마음가짐으로 네 선택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한번 그럼 일반인 한번 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근데 듣자 하니까 이분이 네. 초코빵님을 보고 배웠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아 일단 빌드가 같으면 차이가 좀 덜 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는 대로 하시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일단 가볍게 도핑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도핑도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자 일단 지금 뭐 스킬을 굴리고 있나요 지금? 무아랑 전투의 흐름 스틱 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무아랑 전투의 흐름 또 확실히니까 이게 쌓는 것 자체가 이 1P라고 맞추는 것 자체가 일단 일반인 치고는 되게 섬세하고 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진보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빌드대로 하시는 거면 1필도 아마 맞춰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1필도 잘 터지나 한번 봐야겠네요. 1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메일스트롬하고 대포 깔아주고 일단 편지를 갈깁니다. 자 딱히 시드링을 두 개를 굴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니까 웹펌프도 껴져있네요. 이제 쓸 겁니다. 엠버링크 시드를 쓰고 일단은 좋습니다. 요게 중국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중국들을 파치도 박아주면서 사실 이게 카드나가 일반인 보기에는 캔슬을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잘 못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제 장인분이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펙트도 좀 다 켜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죠 되게 나도 보려면 되게 안 보이더라고. 자 말씀드린 와중에 이제 5차 스킬 써주고 이 5차 스킬 저 스킬이 이름이 뭐죠 저게? 체인하차 퓨리라는 스킬인데 체인하차 퓨리 저게 지속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미리 써주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80초예요 그래서 약간 극딜 버프인데 그러니까 평딜 강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레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는 2000점 약간 올라가고 있고 남은 시간 45초. 그래도 꾸준히 연계하면서 지금 연계도 되게 무난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죠 그죠?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일반인 수준 넘었다고 지금 약간 일반인 범주를 네.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라 분들이 다 거진다 기본은 하시기 기본 이상을 하시기 때문에 좀 스펙 있는 분들은 자 말씀드린 순간 레토다에다가 엠바리크 이제 극딜 올리고 리를 올리고 버프 올리고 리를 쓰고 자 지금 봐야겠죠? 네 테이크다운 바인드 걸면서 극딜 자 점수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캔슬 계속 해줘야죠 리를 탈출 안 했고 좋아 3초 2초 1초 자 이렇게 5300점 어떻게 뭐 요 점수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인님? 네,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니까 빌드는 제가 하던 빌드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빌드는 맞다. 하지만 약간 부족한 게 몇 개 보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보다는 네. 연계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해요. 네, 그리고 쿨초 유무가 되게 중요한데 카데나는 아, 네. 방금 보니까 니들 배트가 그렇게 많이 초기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아, 배트가 초기화가 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니들 쓰고 테이크다운 쓰면은 이제 배트가 들어갈 거예요. 바인드 걸고 네, 바인드 쓰는데. 걸렸죠 지금 테이크다운 썼습니다. 자, 배트 한 방. 쿨초가 안 됐네요. 아, 쿨초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지금? 네. 좋게 되면 안 된 겁니다. 아, 이 쿨초 차이가 돼. 근데 이게 한 방밖에 안 됐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쿨초도 쿨초인데 그란디스 여신의 축복이라고 쿨초를 스택을 딱 부여를 해주는 버프가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좀 미리 쓰신 것 같아요. 쓰는 순간부터 스택이 딱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번 빠지는 건 순식간에 빠지기 때문에 딜하기 직전에 올려서 쿨초를 받으려고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아 그죠. 약간 미리 써서 약간... 배트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버렸다. 이게 약간 아쉬웠다라고 일단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뭐 수로는 일단 받고 그럼 바로 한번 더스크 한번 보러 갈까요 그러면? 더스크는 노블까지 쓰고 갑니다. 자 그러면 더스크! 쿨을 기다리시는 건가? 네 오케이 출발합니다. 그 참고로 지금 네 카드는 닥사가 있죠 지금? 네 저 체이스 바닥에 저게 타슬을 이렇게 박는 스킬이 있는데 저걸 쓰면은 2초 동안 닥사가 걸립니다. 일단 닥사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때 스킬 쓰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대포 깔고 올라와서 레투다 2단계 에브리카 쉐드링 가자! 자 빠따 때려주면서 캔슬합니다. 야 안전하게 오 최대한 안전하게 그러니까 진짜 와 리를 탈출 한번 해주고요. 이게 아무래도 카데나가 리를 탈출하는 게 되게 잦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이론상 제일 좋은 플레이는 네, 리를 안에서 안전하게 제자리 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아 그죠. 근데 약간 아까는 약간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 오 지금 네 말씀드린 순간 리테 리테 세신까지 하면서 이렇게 때리고 계시네요. 사실 리테가 네. 좋은 게 아무래도 이제 닭사가 있다 보니까 운소를 가지고 딱히 유지가 되네요 계속. 그렇죠. 타격만 안 맞으면 되니까 카드나가 저 체이스를 땅에 걸어서 땡겨도 닭사가 걸리는데 네 연계 공격을 할 때 웨펀 버라이어티라고 사출기가 나가요. 아, 네, 그죠. 그 사출기가 몹한테 명중하면 그것도 2초 닥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웹업을 계속 사출시켜서. 그러면 사실상 거의 무한 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맞춰서 연계를 잘 넣으면은 닥사로 낙함으로 웬만한 건 다 지울 수 있어요. 닥사까지 이용을 할. 오케이,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겠네요. 좀 이따가 좋습니다. 큰일 났다.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는 이분은 레이저 때 딜은 딱히 안 하시네요. 난 솔직히만 깔고. 레이저 때 딜은 안전하게. 딱히 안 하시고 그러면은 최대 안전하게 플레이 하시는 모습인 것 같고요. 캐서커스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커니 인정이 되신 분입니다. 자 리를 키고 계속 그 딜을 합니다. 자 진짜 그 딜 최대한 안전하게 평딜 넣으면서 스킬 캐슬 하면서 좋습니다. 한번 이번에도 약간 탈출을 해버리는 모습인데 약간 아쉬웠죠. 거의 끝까지 가긴 했는데 지금 보시기에 어떻게 좀 어떤 것 같나요 지금까지는? 일단 극딜할 때 한 번 잘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보면 레투다도 약간 레투다도 한 번 안 쓰신 것 같고 약간 극딜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걸 또 보셨구나. 나 못 봤는데. 야. 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일반인. 자 지금 벌써 10분 경과에 반피 네 반피를 깎았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거의 한 20분 클리어가 될 것 같고요. 애초에 더스크에서 20분 클리어가 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일반인 수준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좀 번역을 해보자면 탈출 안 하고 딜을 빡딜 넣어서 찢어버리겠다 약간 요런 말로 들립니다. 자, 오, 이번 탈출 안 해요. 좋아요. 오. 오, 이번에 탈출한다고 잘 넣었습니다. 이번 극딜은 잘 들어간 것 같아. 되게 잘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평딜 잘 넣고 있고요. 캐스 좋아요. 깔끔해요. 제자리 캐스 좋습니다. 요호! 야, 이거 편집자님. 좀 걱정되는데. 아, 편집자님 이거. 스킬 하나하나 자 이제 마무리하네요. 나머지 1% 이렇게 커 요렇게까지 일반인의 컨트롤을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잘 하신 것 같고 근데 중간에 릴에 좀 탈출된 거랑 극딜 주기가 좀 안 맞았던 거? 아 주기가 그것 약간 때문에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아, 그러면은 장인분께서 다른 모습 보여주셔야겠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일반인분이 5300점이었거든요 자 과연 우리 장인분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직업 숙련 차이 조금과 그 다음에 캔슬 속도 차이 약간 요런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도핑은 다 하신 거, 다 하셨고요. 레벨이 딸린 관계로, 네, 코어를 끼지 못했고요. 지금, 네. 아, 여기 다르다! 달라! 역시 다르다! 고인물은 달라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일리움 링크랑 아크 링크 챙기는 거죠? 좋습니다. 자, 1필 스위칭 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스로. 렛츠고. 자, 들어가자마자 메일 스로 깔아주시고, 평딜. 빠르게 4라운드까지 돌파. 자, 에버리크 쓰고요. 시드를 쓰고. 자, 오, 일단은 네, 테이크 다운에다가 바닥까지 박아 버리는 모습. 자, 5단계. 최대한 제자리 연계를 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연계 자체가 오, 달라요. 이게 캔슬 시간이 약간 다른 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웨폰 버라이어티가 많이 터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체인 아치필이 발동을 했고요. 시드 스위치까지. 자, 계속 제자리 연계를 하고 계시는 모습. 자, 아까 장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극딜 전에 그란디스 여신 축복을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번에 역시나 아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여축. 자, 계속 캔슬하면서. 아, 야, 웨폰 버라이어티 왜 이렇게 많이 터지냐 진짜. 근데 많이 터졌다 진짜 엄청. 쩌네. 자, 남은 시간 35초 남았고요. 이제 슬슬 그때 준비해야 되거든요. 엠버링크 돌거든요 이제. 자, 엠버 돌았고요. 자, 이제 들어갔나요? 메일스로 가지고 레토다 2단계 엠버링크 쉐드링 갑니다. 자, 보여주세요. 빠따! 빠따 한 번 더! 빠따가 그렇게 많이 터진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5300점 돌파 현재. 자, 5500점 돌파. 5600점 돌파. 5700점! 거의 800점까지! 아, 같은 빌드를 가지고도 한 400점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좀 안 나와서 당황했죠. 네. 그죠? 아니 근데 300점 차이가 크긴 해. 크긴 한데 수치로 봤을 때는 약간 느낌이 안 날 수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더스크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캔슬하는 시간이 확실히 달랐어요. 이게 웨폰 버레이티가 계속 이렇게 날아가는 거 봤거든요 제가. 저는 예, 계속 나오는 거 봤습니다. 일반인은 21분 걸렸습니다. 자, 바로 입장합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체인 아치필 쓰고요. 자, 갑니다. 차크딜. 자, 최대한 공중에서 평딜 넣다가 레토다 2단계 테이크 다운 쓰고 메일스롬 빠따 한 대 두 대 세 대 빠따 때려줬고요. 이게 카드나가 생각보다 근데 괜찮은 게 피통에 노란색 피통 보일 거예요. 노란색 피통. 그게 이제 웨폰 보레이어티 쓰면은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피통이 캔슬을 하면 할수록 저게 많이 쌓이거든요. 확실히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저런 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연기를 해주시는 모습이고요. 오호, 운석 잘 피해주면서 마지막까지 딜 넣으면서. 자, 오, 좀 오케이 오케이. 오호, 과감해 과감해. 오호, 레이저 살짝 달랑말랑 아슬아슬하게 딜 넣어주는 모습까지. 자, 엠버링크. 자, 가봤나요? 시드링, 시드링 빠따 한 번, 빠따 한 번이야, 빠따 한 번이야. 자, 빠따 한번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확실히 카데나가 빠따가 진짜 센데 빠따를 갖다가 막 표초가 한 번밖에 안 되면 억울하긴 해 진짜. 오오오 연계. 오, 공중 연계 미쳤고요. 오, 공중 최고. 오. 자, 공포 상태에서도 계속 때립니다. 딜을 합니다 계속.
어 끊임없이 딜하면서 공포 풀리고 좋아요. 야 이번에 멋졌다. 어 야 체인아 슈플 써주고 엠버링크 시드링 빠따가다 빠따 한 번 빠따 두 번 아 두 번이야 이번에도.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하지만 릴레터치 안 하죠. 지금 계속 딜 넣고 있습니다. 계속 피하면서 좋아요 다 넣었습니다. 아무 꼬수 피했고요. 자 확실하게 빠따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딜은 잘 넣었죠. 어 바로 내렸습니다. 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와 피하는 거 와 아까 봤어요. 아까 구치 피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딱 갈려다가 스탑 해가지고 보내고 딱 가는 거 와 일단 미쳤고요. 판단이 미쳤습니다. 판단이 예. 춘자도 카데나는 못하겠네. 저 카데나 저 못해요. 예, 나 못해 진짜. 나도 옛날에 카데나 되게 재밌어 보여 해보려고 했는데 아 영 어렵더라 진짜.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카데나라는 게 이 스킬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 그게 진짜 빡세요. 이게 언제 이 스킬이 쿨이 돌았는지도 봐야 되고 와. 자 리레 아마 이번에 리레 와 근데 확실히 일반인분하고 지금 클리어 타임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지금 판테온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자 남은 체력 10%다 10% 얼마 남았어요 이제. 풀렸다 엠버리크 쉐드링 가자 테이크다운 맞다 안돼 안돼요? 자 이렇게 가! 아이고 17분 만에 클리어를 하셨습니다. 기록은 4분 정도 단축을 하셨고요. 확실히 일반인분도 되게 잘 하셨지만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빠따가 너무 아트졌는데 근데 아 진짜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100킬릭으로 이거 환산 대충 얼추 한 4만 넘짜리 들어가지고 네 연습을 계속했었는데 그때는 한 15분대 정도 나왔거든요. 아 이거 극딜 때 쿨초가 안 터져버리니까 그게 다 빠따 탓이야. 빠따가 조금만 더 터졌어도 클리어 타임이 단축될 수 있었는데 내가 본 것만 해도 지금 한 번 두 번밖에 안 걸렸어 진짜 전부 다. 네네네 아 그래도 중반부엔 잘 돼서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니 뭐 아무튼 네 굉장히 잘하는 뭐 일반인도 아니야 사실. 그냥 뭐 이제 약간 고수 느낌이 나는 일반인 분하고 우리 장인하고 한번 차이를 봤는데요. 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초코빵님? 좀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카데나 이게 진짜 악명 높은 캐릭터긴 해요. 조정 난이도도 좀 어렵고 한데 이만한 애정 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한 번씩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TMI 좀 말씀드리면 제가 초코빵님하고 알게 된 게 초코빵님 스펙이 6만 대였거든요. 9만 8천까지 찍으신 거 보니까 카데나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진짜 이 악 물고 한 것도 있죠. 아니 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카린까지 클리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코빵님.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네 아유 아무튼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카데나 편 네 다 봤습니다. 내가 확실히 눈여겨본 건 그거였어요. 빠따 뭐 이렇게 확률을 떠나서 웨폰 버라이어티의 그 사출기가 확실히 나가는 숫자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 확실히 그게 장인은 장인이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요. 자 뭐 오늘 카데나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다음에 이제 다른 직업으로 재밌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